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은 락킷베이 제가 리액션 비디오 찍었던 게 먼저 이제 보시고 계실 겁니다. 영상을 못 찍은 공백이 있고 나니까 좀 몰아서 찍느라고 지금 좀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락킷베이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느라고 편집을 다 한 상태고 이제 이어서 플라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촬영을 시작을 해봅니다. 락킷베이 vs 플라, 플라 vs 락킷베이. 예, 지금 뭐 디스전이 굉장히 한창이고 지금 뭐 댓글창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고 간만에 몽골 힙합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는 순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락킷베이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으니까 이번에는 플라이 곡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심지어. 자, 이거 또 영어 발음으로 읽어야 될 텐데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곡의 제목은 샬티시? 뭐 아무튼 이런 곡이 있습니다. 크레딧을 보니까 Special Thanks to Rocky Gay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얼마나 많이 악화가 되어 있냐라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댓글 보니까 그 유튜브 특성상 추천수가 많은 댓글들, 베스트 댓글들이 이제 좀 위에 보일 거 아닙니까? 비판하는 댓글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예, 뭐 너는 존경심이 없다, 조회수로는 승패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 너는 뭐 재능이 없다 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댓글도 있고 플라이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도 있습니다. 이제 디스곡의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플라이 곡들 중 최고의 곡이고 그도 지금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 성장이 됐다, 디스를 하면서 성장이 되는 것이다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래퍼들 간의 디스는 서로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좀 각성한다 그러죠? 좀 더 좋은 곡으로 만들어야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곡의 완성도도 그렇고 랩 가사에 있어서도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래퍼들이 좀 발전하는 순간을 맞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전에 미리 봤는데 제가 플라이의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좀 해보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는 이 곡의 가사를 구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유튜브에서 이 플라이 뮤직비디오에 나와 있는 몽골어 가사를 한국어로 자동 번역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락킷베이는 됐거든요. 근데 플라는 번역이 안 돼서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구글에서도 제가 가사를 찾으려고 애써 봤는데 가사 텍스트가 없어서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댓글 반응들과 음악적으로 생각하는 플라의 어떤 이 곡에 대한 그냥 저의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가 락킷베이의 편이냐 플라의 편이냐,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적으로 생각하고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차피 제가 몽골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 두 디스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음악적으로 그냥 저의 개인적인 느낌만을 이야기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래퍼 간의 충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버즈가 일어나고 뜨거운 반응이 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플라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직접 뮤직비디오까지 찍었어요. 사실 저는 플라이의 래핑을 들을 때마다 항상 느꼈던 건데 21 세비지 같은 스무스하고 좀 조용한 래퍼들한테 좀 영감을 많이 받은 느낌이 나더라고. 뭐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아웃핏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락킷베이와는 좀 반대되는 성향이 많죠? 뭐 저렇게 구찌 자켓, 뭐 화려한 체인 이런 것만 봐도 알잖아요.
그냥 저는 뭐 누구 편을 들지 않고 음악적으로만 듣는데 저는 이게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 트랙 자체도 중독성이 있어요.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락키베이의 랩핑 스타일이 굉장히 거칠고 와일드해서 뭔가 랩 테크닉이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플라이의 목소리 특성상 뭔가 스킬풀하게 벌스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좀 락키베이의 랩 스킬이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 톤에 가지고 있는 매력, 중독성 이런 것들도 전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플라이의 벌스도 꽤나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물론 뭐 음악 외적으로 락키베이에게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건 배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한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려고 뮤직비디오에서 그런 티가 많이 나네. 제가 이거 뭐 잘 보니까 뭐 리얼 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리얼 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드스쿨 스타일의 힙합이 리얼 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현존하는 스타일이 리얼 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리얼 랩이라는 거는 올드스쿨 스타일이건 요즘의 트렌디한 힙합이건 둘 다 맞다고 보거든요. 아... 전 이거 영상 댓글 보니까 상당히 매콤했었습니다. 좀 플라를 자극하려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아... 근데 최근에 긴신하고 플라와 같이 협업하는 뮤직비디오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긴신의 옆에 있는 래퍼라는 약간 조롱 섞인 비난들도 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플라보다는 긴신의 음악을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영상을 만들 기회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플라는 상대적으로는 그만큼은 알지는 못했지. 근데 플라이의 어떤 이런 솔로로서의 이제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보면 뭐 그동안의 음악 커리어를 뭐 제가 다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저는 이 곡이 괜찮다고 봐요. 야마 있고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힙합의 오스쿨과 뉴스쿨이 약간 충돌이라고 봐도 되겠다. 아, 저는 뭐 이런 래퍼들의 아웃핏, 무브먼트 이런 것만 봐도 이 래퍼가 어떤 걸 지향하고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정말 락키베이와는 완전 정반대네, 정반대. 락키베이가 플라보다는 훨씬 더 경력이 많은 래퍼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혹시 괜찮은데? 아 저는 제가 모르겠어요. 힙합을 그래도 오랫동안 딥하게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플라 리액션 비디오 했던 트랙들이 그래도 좀 생각이 나는데 제일 괜찮은 트랙인 것 같아. 릴떡이 얘가 대한 언급도 나오네요. 훅 들려주는 스타일 있잖아요. 굉장히 미국 힙합스러운 플로우들로 훅을 만들었거든요.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탤런트 몇 퍼센트 뭐 하면서 이런 댓글들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댓글들 중에 탤런트가 0라고 이제 댓글 달린 것도 많던데 저는 플라라는 래퍼를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재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락키베이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재능이 많냐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누가 더 우위라고는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다만 디즈로 이루어진 배틀이고 단기전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유튜브 조회수 그리고 사람들의 버즈 이런 걸로도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디어나 모든 시선은 락키베이에게 가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플라가 이 싸움에서 뭐 이겼다 졌다를 떠나서 저는 굉장히 얻는 것도 좀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락키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지지하는 팬들이 많은 래퍼를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큰 이슈를 만들었고 자신한테도 비난이 가겠지만 자신한테도 집중이 되게 되는 결과를 맞았고 조회수는 지금 뭐 락키베이의 절반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66만회인데 저는 몽골힙합의 뮤직비디오가 나오면 조회수 올라가는 추세를 알잖아요. 66만회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요즘 미국 힙합도 공개된 지 뭐 얼마 안 됐는데 66만회 기록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해냈잖아요. 그리고 이런 디즈를 통해서 자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수확인 것 같아요. 한국으로 치면 쇼미더머니 같은 TV를 통해서 주목받게 된 래퍼의 그 이후의 음악의 어떤 실력 그리고 누군가의 디즈를 겪고 난 뒤에 나오는 트랙들의 어떤 래퍼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면 확실히 발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드래곤볼의 그 싸우면 싸울수록 강해진다는 그 사이아인의 특성 같은 그런 느낌들이 래퍼들한테는 있다고요. 저는 이게 뭐 이겼다 졌다를 떠나서 락키베이에게도 얻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디즈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간만에 몽골힙합을 굉장히 뜨겁게 만든 지금 순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기회들을 잘 살려서 몽골힙합도 열심히 뭔가 결과물이나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랩은 예전에도 말했듯이 21 Savage 같은 워낙 유명한 래퍼의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느낌이 좀 크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Outfit 같은 느낌이나 확실히 이제 리치 래퍼의 같은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긴진하고도 또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거죠. 저는 뭐 래퍼들의 어떤 스타일이나 컨셉 이런 것들을 다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리얼 랩이라고 하는 그 전 구절이 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진짜 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요즘은 좀 의미가 많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돈도 없고 배고팠던 후드에서 살아왔던 래퍼들의 이야기를 리얼 랩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후드에서 살지 않았던 래퍼들의 적는 가사는 페이크 랩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 한때는 이런 게 있었지만 그냥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뭐 시대가 변하더라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전 진짜 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이 어쨌든 간에 그 리얼 랩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서 말하는 소리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가난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음악의 진정성을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살다 플렉스 난 거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재는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해진 것 같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잘 봤고 이후에 또 두 사람 사이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